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투명한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청소 사연을 읽어드리는 투명한 남자의 청소 라디오 투디오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남자님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하다글래스를 운영하는 조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병대를 전역하자마자 청소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현 시점 제일 젊은 청소부일 겁니다. 저는 02년생입니다. 남들이 다 웃더라고요. 대학 안 가고 왜 청소를 하냐고.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돈입니다.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돈 걱정 안 하면서요. 젊은 놈이 뭐 벌써부터 돈돈 하냐라고 할 수 있어서 제 과거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사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일부러 집에서 안 나가기도 했고, 주말에는 중국집 서빙과 주차 안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집착이 커져갔고, 전역을 하자마자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정보들을 찾기 시작했고, 한 책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이템이다.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뭐가 있을까?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청소가 떠올랐습니다. 유튜브에 바로 청소업체 창업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소자본 창업 가능, 무점포 창업, 월 1,000만 원, 이것들을 보자마자 제 생각이 맞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만 원에 청소 교육을 해주겠다는 학원을 찾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교육을 마치고 이제 실전에 들어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월 1,000, 월 500 못 벌고 있습니다. 아는 청소업체 사장님이 소개해 주셔서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시급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일이 끝나는 시간이 지켜지지 않았고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제대로 느꼈습니다. 청소 실력만큼 중요한 게 일을 따오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열정 하나만 가지고 덤비기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장도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사장님들이 좋게 봐줄까도 고민을 하고 바꿔 나가고 있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옷을 입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저는 진짜 내가 만약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 저는 돈 많이 주면 할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청소만 열심히 해서 월 1,000만 원 벌어야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온 제 자신이 부끄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현실을 알게 되어서 영업과 마케팅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나를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울산이었죠? 같은 울산에서 이제 유리창 청소 업체를 운영하는 조영현 사장님의 사연을 이제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요. 저도 이제 청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 2월에 시작을 했는데, 딱 우리 영현 사장님 같은 생각을 저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청소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청소의 오더, 일을 따오기 위한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근데 제가 이 사연을 읽어보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나이인데 02년생이라고 하셨는데 02년생이면 사실 지금 20대 완전 초반이거든요. 20대 초반에 청소 일을 한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저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멋도 좀 부리고 싶고 여자들이 많은 데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뭐 영화관 아르바이트라든지 술집이라든지 남자와 여자, 저는 그럴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뭔가 이 청소를 하는 게 되게 저는 어른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천사 복장, 천사 옷을 입고 저렇게 유리창 청소하는 게 누군가한테는 그냥 웃기고 왜 저럴까, 관심 종장가, 관종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멋있게 봤던 게 시도, 도전이 나중에 큰 뭔가 자산이 되지 않을까. 유리창 청소하는 그 친구가 천사 옷을 입고 청소를 해줬다 그러면은 뭔가 딱 뇌리에 박히지 않았을까. 야, 그때 유리창 청소했던 애 걔 뭐지? 그 천사 옷 입고 막 했던 애 있잖아. 결국에 그런 것들이 쌓이고 나면은 하다글래스의 브랜딩이 되지 않을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돈, 월천, 월천 못 벌면 실패했다, 월천 못 벌면 청소하면 안 된다, 너무 이런 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물론 돈 벌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있죠. 저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제네시스 GV80 빨리 타고 싶고 좋은 아파트 사고 싶고 한데, 더 벌기 위해서 저는 좀 더
제가 좋아하는 뭐 유튜브라던가 뭐 유리창 청소라던가 더 좀 더 즐겁게 하니까 더 오히려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영현 사장님이 보내주신 사연 너무 감사히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연 신청은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청소를 하면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 뭐 재밌었던 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슬펐던 일, 아니면 빡쳤던 일,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 읽어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신청곡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곡이 있습니다. 제가 저녁 할 때 부대장님께서 들려주신 노래입니다. 가호의 시작입니다. 잠깐 저작권 문제로 제가 직접 불러드리겠습니다. 물! 프로그램님 응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